And what is then rural? A lot of you know rural. For some people, rural might be slightly new. Rural is for some people, it might be ferry boat going from Korea to Russia or Korea to Japan. It might be intercoastal rural ferry here in Korea. For us, rural is deep sea transportation. 저희 회사 프로파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로로 선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올해로 91년 됐습니다. 91살이고요. 그리고 호그 코리아는 31살입니다. 31살인데 저희가 이제 호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기판 조직을 한 거는 이제 11년째. 그런데 12개 노선 중에서 저희가 담당한 노선은 아프리카 가는 노선, 다음에 유럽을 가는 노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카리브 가는 노선, 그리고 남미 노선.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비동항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미 서항 서비스만 합니다. 로로 선사들은 자동차 선사이기 때문에 어느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콜링포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GM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GM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제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노선이 좀 다르고요. 8,500대를 실을 수 있는 배가 가장 큰 배고 그 배 이름이 호라이즌인데 저희는 이 배를 6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375대를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게이트 들어갔다. 한꺼번에 코끼리를 75마리를 갖고 올려도 안 벗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배 안에 싣는 차를 1년을 쫙 세우면 승용차를 쫙 세우면 어떻게 되냐? 42.19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라톤 거리 만큼 차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저희 자가 터미널에 타고를 실어주시면은 EPC, 장비 통과라고 다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 프로세싱 가능하고요. 통과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포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프리포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익스클루시브하게 전 세계에서 저희만 서비스하는 데인데 가장 저희는 카고가 많은 데입니다. 이 휴스턴 쪽에 이제 포트인데 정말 많은 화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주 같은 경우에는 미주 노선은 현재도 스페이스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로로는 컨테이너와 벌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서비스를 하는데 포트를 벌크처럼 바꾸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짐이 우리가 직접 기항을 해도 될 만큼의 짐이 된다면 벌크처럼 저희가 또 노선을 바꿔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죠. 지금 전 세계 떠다니는 로로배는 682척입니다. 평균 배 사이즈는 5,700대가 들어가는 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평균 설령은 11톤입니다. 다시 말하면 컨테이너나 다른 벌크는 뭐 말할 거 없고요. 가장 설령을, 젊은 설령을 쓰는 산업이 로로입니다. 229m 혹은 32m로 이제 인천에서 뭐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크는 1층부터 13층, 한층 좀 작네요, 그죠? 그리고 저 램프, 스램프 캐파시티는 약 150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뉴 호라이즌 밴보다는 좀 작지만 충분히 웨이트 있는 헤비 카보도 충분히 선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는 항상 기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바다는. 하지만 라싱만 잘 되어 있다면 어떤 그런 바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물들을 갖다가 이런 재산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박스 타입의 브레이크 카프도 이게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비용이 그 가치 자체가 엄청날 겁니다. 또 이 같은 경우는 배 안에는 아닙니다. 이제 화물이 이제 양화되어서 이제 트레일러로 이송하는 와중에 박스 자체만 이제 라싱이 되어 있지만 이 화물 자체 내품에 대해서는 라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트레일러가 이제 육상 운송을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서버렸을 때 계속 운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튀어나버린 겁니다. 라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라싱도 상당히 뭐 신경 쓰고 있고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싱을 아마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재질 자체가 라싱에 이제 타결 돼서 어떤 라싱 칼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호구에서는 최고의 퀄리티를 가고 있는 이제 라싱 유퀴멘트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이 중에서 대표적인 저희 기항 포트는 인천, 마산,
그리고 평택이 되겠습니다. 뭐 인천이나 이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의 공장이 이제 부평 공장이 있고 자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개항지가 되겠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씩 이제 그 COA에 따라서 이제 현대 기아차를 갖다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천, 평택, 마산, 뭐 인천 같은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는 데가 5번 선색이다 보니까 뭐 여기서도 아까 50번석부터 53번석까지 4척을 갖다가 할 수 있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5개 선석 가능하고 대부분이 현대 기아차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PRT에서는 뭐 자동차 외에 벌크라든지 장비 같이 가능하고요. 마산, 뭐 사부도 갑옷이나 뭐 자동차 벌크 장비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선적 전에 차량 점검이 야대에서 시작되고요. 선적 중에는 드라이버들을 위해서 야대는 차량이 플래닝에 의해서 온 데크에 진입하게 됩니다. 드라이버들은 키카에게 차량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키카라는 것은 아니요, 쉽게 말해서 본선 안에 있는 주차원입니다. 주차원. 쉽죠? 키커는 신호수위 신호에 의해서 차량을 최종 위치에 고정을 시키고요. 이후에 선적 후 고박 진행 및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매뉴얼을 의거해서 범퍼 투 범퍼는 30cm, 사이드 투 사이드는 10cm로 해서 선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비입니다. 장비는 기본적으로 차량과 선적 방식은 동일하고요. 장비의 특성상 뭐 사이즈가 크고 웨이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량에 비해서는 넓은 고박 간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범퍼 투 범퍼 40cm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사이트는 차량과 동일합니다. 브레이크 벌크 화물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롤 트레일러의 사용 없이 본선의 지게차랑 서비스 트레일러 이용해서 직선적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스페셜 이퀴먼트인 롤 트레일러 이용해서 터보마스터와 함께 선적하는 방식입니다. 온 데크에 선적된 이후에 고박이 진행되게 됩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롤 트레일러와 데크상의 고박이 진행되고요. 1차적으로 화물과 데크상의 추가 고박이 진행이 됩니다. 이중으로 고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차 이후에 화물과 롤 트레일러상의 고박을 진행할 때 토탈 3종으로 지금 고박이 진행되는 겁니다.